이제 두 번째 맛집으로 출발. 안녕하세요. 아, 사모님 되세요? 누구세요? 최근 생리정보점이라 후에서 나왔는데요. 저를 찍으시는 건 아니죠?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요. 아유, 메인이신데요? 촬영을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촬영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촬영 허락 감사합니다. 어리둥절한 김포에서 찾은 두 번째 맛. 특별한 두부와 시원한 해물이 만났다. 한방 두부 해물 전골입니다. 한방 두부예요? 그냥 두부가 아니에요. 한방 두부. 들지어 사람들 모여들고. 아니 다들 어디서 이렇게 오셨대요? 여기 저희 맛있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여기 다 같이 온 거죠. 아, 그래. 파지요. 인천이요. 아, 저렇게 쌀나게. 인자리 하나 없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식당하는 북새통. 어, 진짜 많네요, 사람.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방 두부 해물 전골이 등장했습니다. 두부가 어떻게 다를까요? 보글보글보글 끓어라, 끓어. 오. 큼지막하게 썬 두부는 부드럽게 한 입에 쏙 넣어주고요. 땅인가 말고요. 또 시원함을 더해주는 다양한 해물은 골라먹는 재미까지 있으니 그 맛 또한 일품이구나. 해물의 시원함과 두부의 담백함이 어우러져서 겨울철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두부가 그냥 두부가 아니고 한방 두부예요. 한방 두부. 한방. 네, 그렇죠. 왜 한방 두부예요? 한방을 한방약처럼 넣어가지고서 만든 두부입니다. 한방 두부 해물 전골. 이 맛의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요. 네. 네, 우리 집은 바로 옆에가 공장이기 때문에 신선한 두부를 매일매일 들어오니까 아주 그게 장점이죠. 두부 해물 전골의 첫 번째 비법은 직접 만드는 두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반. 아니, 어? 근데 지금 아~ 뭐 넣으시는 거예요? 8가지 약재를 우려낸 물이에요. 저희 집에 그 두부를 만드는 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부 해물 전골의 두 번째 비법은 한약재 우리물로 만든 특허받은 간수. 아, 특허! 이 간수로 두부를 단단하게 응고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뜨끈뜨끈한 한방 두부가 완성됩니다. 아, 색감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다진 채소와 비법 양념장 넣고 각종 해산물을 푸짐하게 올린 다음 갓 만들어낸 뜨끈뜨끈한 한방 두부 썰어서 요 두부를 사정없이 올려주고. 아니 좀 묵직하게 끊어요? 하시네요. 우와. 그리고 여기 비법 육수 넣고 마지막에 낙지까지 투하해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주면 8가지 한약재가 그대로 들어간 한방 두부와 해물의 완벽한 조합! 한방 두부 해물 전골 완성이요! 역시 서빙하면 우리 나영 PD죠. 어딜 가나 완벽 적응! 나영 PD가 서빙하면 사람들은 먹기 시작하는데 특히 요 두부가 부들부들하고 몸에도 좋아서 어르신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랍니다. 네. 어르신들 맛있죠? 국물 맛은 또 어때요? 시원하죠? 낙지의 씹히는 맛하고 두부의 부드러운 것이 잘 조화가 돼서 아주 환상적입니다. 그렇죠. 따봉, 어떤 맛이에요? 이때 때마침 나오는 별미가 있었으니. 이게 우동? 우동. 다 먹고 나면요. 이걸 또 먹으면 다 별미입니다, 우동 맛도. 그냥 우동 맛이 아니고요. 그러네요. 지금 우동이 저 양념에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참 맛있어요. 네. 먹음직스럽게 잘 익어 탱글탱글한 면발이 살아있는 우동. 여기에 김치 하나 더 올려서. 후루룩 우동과 함께 먹으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환상의 맛. 자꾸 당기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자꾸 입맛 당기는 또 다른 음식. 한방 두부와 돼지고기가 만났다. 한방 두부 제육 부추김입니다. 맛있죠. 우리 먹다 하나 누구도 모를 것 같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한방 두부 위에 매콤한 돼지고기 얹어서 함께 먹으면 우와, 이거 뭐 환상의 궁합이 따로 없죠. 맛있죠. 아니 근데 지금 뭐하는 빵당 시츄에이션? 혹시 나영 PD인 줄 알았는데 호텔밥 마셨어요. 단골만 한다는 먹는 노하우. 흰쌀밥에 매콤 달콤한 돼지고기와 한방 두부 올려서 쓱쓱쓱 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야. 아주 부드러워요 두부가 들어가면. 한번 먹기 시작하면 도저히 못.